스타일드를 라이딩 할 거예요. 오늘은 바람이 조금 불고 날씨는 좋은 편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금융의 중심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함께 보시죠. 리버사이드에 어린이 놀이공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 앞쪽으로는 갈 수 없고 오늘은 결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제가 벌써 두 쌍을 보고 왔죠? 육상선수 아닌데 잘 뛰죠? 유람선을 타면 저 위로 50분, 저 밑으로 50분 여행을 하는데 이 위에는 저도 처음 와봤어요. 리버사이드로. 여기가 요트들을 파킹하고 쉬는 곳이에요. 선착장. 시원하게 뻥 뚫린 리버사이드입니다. 열심히 뛰시는 건강에 무척 관심이 많은 독일인들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이제 노래 한판 할까 생각 중입니다. 방금 전까지 있던 햇빛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아미치. 맞바람을 맞으면서 가니까 정말 힘드네요. 요즘 독일인들도 참을성이 없어졌어요. 차가 안 가면 가차 없이 빵빵 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럴까요? 리버사이드 자전거 길은 좋죠? 강을 끼고 계속 공원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살루테. 나무도 울창하고 강물은 유유히 흐르고 여기가 지상 낙원 같네요. 왼쪽으로는 강이 갈라져서 저기 요트들도 정박해 있고 합니다. 오른쪽에는 커다란 마인강이 아까보다 훨씬 더 넓어졌죠. 강 하구처럼 넓어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배들이 저렇게 있는데 마치 조선소 같아요. 자그마한 조선소. 여기가 끝! 오늘 마인강으로 나올 때는 날씨가 굉장히 맑았는데 이제 또 구름이 설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비가 오겠죠. 비가 오고 또 날이 맑고. 옛날에 성악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성악을 접하게 된 게 영화 물망초였어요. 딸리아 비니가 소라비 성악가로 나오고 연주 여행을 가서 어떤 독일 여인과 사랑에 빠지죠. 그런데 그 독일 여인은 어느 순간
옛 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과 도망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딸리아비니를 떠나서. 그런데 너무 애절하게 불렀던 노래가 Non ti scordarmi예요. 나를 잊지 말아라. 그 여인은 옛 애인과 떠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에게 돌아오죠. 그 둘의 사랑에 오작교를 한 사람은 아들이었어요. 어린아이가 호텔에서 그 발로 굴리는 자동차를 타면서 그 여인과 자그마한 접촉사고를 내죠. 그러면서 아빠와 아줌마를 사랑으로 엮어주는, 그래서 나온 노래가 Non ti scordarmi. 그거 한번 불러볼까요? Parti non non e non dini dal mio paese freddo senza sole cercando primavera di viole lidi d'amore di felicità la mia piccola nondine partì senza lasciarmi un bacio senza addio fuggir non ti 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ti a te io t'amo sempre più nel sogno mio rimani tu non ti 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ti a te c'è sempre un nido nel mio cor per te non ti scordar di me 오늘이 말복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은 말복은 더움의 끝인가요?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che l'aria fresca pareggia una festa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oh bella innamorata tesoro mio 여기서 보는 풍경도 또 색다르네요. 저는 유럽에서 제일 부러운 거는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 꼭 잡고 나와서 같이 있는 거, 그게 좋은데 또 하나는 말입니다. 아, 독일도 이혼율이 엄청 높다는 거죠. 친구들이 많이 있죠. 진짜 많다. 저기 보이는 유럽 중앙은행입니다. 이렇게 리버사이드에서 라이딩을 하면 참 시원해요. 여기는 그렇게 더운 날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좋은 환경으로 라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이제 아스팔트 지역으로 들어오니까 뜨거워요. 여기는
유람선 타고 구경하는 것보다 자전거 타고 구경하는 게 훨씬 좋아요. 아, 또 해가 떴네요. 라니마 안타 이렇게 다리 앞에 배처럼 만들어 놓는 이유가 물결이 다리를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 저 친구는 또 열심히 음식 배달하러 가죠.